있어? 신부로 보이는 여자가 울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중국의 신부값, 즉 차이리에 관한 영상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신 분 중에 법적으로 강요한 게 아니면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혹은 이러한 관습을 없애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중국인들 의식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차이리는 중국 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하는 단골 레퍼토리입니다. 또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차이리를 보통 주지 않는 경우는 여자가 재혼했거나 아이가 있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 외에 여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미모가 뛰어나면 차이리는 거의 무조건 주는 중국의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차피 다른 아시아권에도 있는 지참금을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말이죠. 하지만 중국 차이리의 무서운 점은 단 한 번으로 끝난다는 보장이었고 언제 어디서 갑작스레 요구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결혼식에서는 결혼 당일에 추가 차이리를 요구하는 신부 측 부모 때문에 신랑 측 부모가 휴대폰을 들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 측이 이러한 신부 측의 과도한 신부값 요구를 거절하고 결혼을 당일에 취소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 장면은 결혼식 당일에 결혼이 취소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신랑이 들고 있는 저물은 신부가 발을 씻은 물로 이물을 신랑이 스스로 뒤집어 쓰거나 신부 측이 신랑에게 뿌리면 결혼이 취소된 것입니다. 이 신부는 결혼식 당일 신랑 집까지 차를 타고 와놓고 66,000위안, 한화로 약 1,200만원을 더 내놓지 않으면 차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발 씻은 물이 이 장면 앞에도 나왔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여자 쪽 어머니가 갑자기 60만 위안을 추가 신부값으로 원했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걸 그대로 말한 신부는 자신의 남편 될 사람이 물을 뒤집어 쓰고 결혼을 취소하니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미 늦었죠. 기다리면 올 거라고 했지만 결과는 여자만 낙동강 오리알 됐습니다. 今天就是520，你们选择今天结婚，想请问一下你，您给新娘发红包了吗？我没有发红包，我觉得吧。 我都能够娶她，我能爱她一生一世，还用发什么红包吗？新娘呢？有什么想说的吗？你没钱就没钱，扯什么离根了？不是红包有什么重要吗？不是红包的问题，是你的态度。我先走，杨大的，不接了，我先回家去。 이 장면은 결혼식 당일 여자 측에서 660만 위안을 요구했고 이에 남자 측 어머니가 결혼식을 취소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신랑이 현장에 나타나면 화를 낼 수 있는 당사자라도 있지만 추가 신부값에 화가 난 신랑이 결혼식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전화로 결혼 취소를 통보하는 애도 많습니다.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웃음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여성은 아직도 결혼 취소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영상이 찍히고 몇 분 뒤 신부는 결혼 취소 연락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차일이 문화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공동 명의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추가 신부값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전 재산에 이름을 붙이는 건 괜찮은데 이혼할 때 절반을 가지고 가는 게 역겹다. 그런 여자는 가엾고 가증스럽고 성질이 나쁘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거절이 최선의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나니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앞으로 결혼하지 않을 생각을 하면 박사 학위로 생활비를 벌고 2급 도시에 집을 사고 자녀 교육에 돈 쓸 일도 없고 가족 제약도 없으니 부모님만 부양하면 되니 정말 멋지네요. 우리 중국인들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까요? 신부 집에 정상적인 사람은 없는 걸까요? 추가 신부값을 미리 말할 수는 없었나? 다들 미리 의논하고 시댁 식구들한테 미리 준비해달라고 하면 될 텐데 결혼식당이라 쓸모없는 짓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잘못이 아닌가? 6만 위안만 요구한다고? 요즘 600만 달러 정도는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번에는 신부를 지지한다. 신부값 기준은 절대로 낮추면 안 된다. 옆집에는 사는 50세 남은 여자는 어제 두바이 왕자와 결혼했는데 그는 추가 신부값으로 6억 위안을 줬다. 그러니 여자들은 기다리세요. 신부값을 젊은 부부에게 주면 새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초기 자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신부값을 신부의 부모가 가로채면 이것을 딸을 돈 주고 파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은 이제 남자들에게는 사치가 아닌가? 높은 투자금, 높은 위험, 낮은 수익을 수반하는 것이 결혼이다. 결혼은 둘 사이의 문제입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서로 합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것을 현지 관습에 따라 해야 하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미신에 믿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렇듯 차이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이리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영상들도 존재합니다. 不划算，我才10万吧。我们在一起3个月了，你把我当什么？小啦，谈生意就谈生意，别搞得跟谈恋爱一样，行吗？服务员，哎，你替我，我妈说过两天就把婚事定了吧。好呀，都一年。我妈说聘礼20万，三妻3万，改口费8800，上车下车6600。没问题，还有呢？ 我妈说需要一套房子，加上我的名字。我妈还说现在家家户户都有车，需要你家单独给我置办一台。你再问问你妈，我这还有条命，她要不要？忘了上车吧。今天没有30万，我不下车。不下。下车吧，客人都在等着呢。没有30万，我不下车。 이미 중국 사회의 관습으로 자리 잡힌 차이는 중국 정부의 단속에도 아직 남아있는 신기한 문화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중국 남자들은 국제결혼이나 아예 남자끼리 같이 사는 모습도 늘어간다고 합니다. 부자도 떠나고 가난한 사람도 떠나고 남자도 떠난다면 중국에는 과연 어떤 사람만 남아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